안녕하세요. 손실난 주식을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솔깃하는 제안을 받고 괜히 이제 대응했다가 답변했다가는 지옥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돈 벌게 해주는 그런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마법사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내가 절박해지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믿으려고 하죠. 왜냐? 그거 아니면 내가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위험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죠. 뭐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해주면 그 사례로 뭐 10%를 준다, 20%를 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창기 때는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금액만큼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신뢰를 갖게 한 다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이제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기당했다는 걸 깨닫고 경찰 찾아가고 해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래저래 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이제 피해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까발려 지면 너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저런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저도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요. 좋은 땅이 있어서 소개시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주식을 추천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코인에 투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잘 알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코인이 개발됐는데, 그 코인에 투자하라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수수료를 20%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200만 원 나한테 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냐고요. 비정상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렇게 제안했던 그 고참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확인이 안될 정도로 그냥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연락해도 연락받지도 않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냥 거의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사기꾼.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무서운 세상이죠. 아이고, 참. 함부로 있잖아요. 쉽게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걸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쉽게, 수월하게 돈벌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면 그 착각 때문에 많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조심하고 좀더 염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손실난 주식을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보상해 줄수 없습니다. 그런 말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절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사기꾼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더 자주 찾아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조금만 이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돕는 척을 하면 이제 상대방들이 금세 이제 마음을 다 열고 돈을 싸들고 올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기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사기가 많아지겠습니까? 왜? 힘들어지고 어려워하고 궁지로 내몰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뭔가 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더욱더 그렇게 사기꾼의 피해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나? 잘 궁리해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사는 게 무지하게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가 안될것 같고 두렵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죠. 그리고 발버둥 쳐야 될것 같죠. 근데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뭐 미친 듯이 산행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틀어박혀서 술을 이빠이 먹든지 아니면 드라마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빠져가지고 살든지. 뭐 때로는 뭔가에 좀 몰입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독되면 안 되죠. 술에 중독돼도 안 되고 뭐
뭡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너무 빠져가지고 살다가, 아예 그냥 히키코모리, 언제적 외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뭔가를 좀 할 필요도 있다. 내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쏟아내기 위해서, 울분을 다 토하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아주 괜찮은 기회, 좋은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건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요,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코인을 매수하라고 제안한 사기 수법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겠다. 참고가 지원이 없는 거죠. 저래놓고 이제 사기치고 돈을 이제 더 뜯어내는 겁니다. 함부로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 리딩방 이런 것들은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사람들을 더 이제 너프로 빠지게 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막하지 금방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방 해결될 것처럼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애쓰고 조심하며 살아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것,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 욕심부리거나 더 이제 움찔움찔하면서 더 뭔가를 좀 만들어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게. 정말로 바로잡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뻔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활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갖춰나가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이고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도 하고 주변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또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디딜 또 그런 결심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아주 큰 기회가 온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위기이고 그건 독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게 좀 더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죠.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더더욱 합니다. 하지만 금방 그렇게 되는 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거,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대에 차게 장밋빛으로만 보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 대려 세상을 암울한 지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 견딜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겠다, 각오하겠다, 좀 견디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가족들하고만 나누고 조용히 조용히 티내지 않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투기하거나 함부로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올라오는데 30년이고 50년이고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